자, 필로소프 하면요, 철학자라는 표현이에요. 외웠겠지만, 철학자 G.A. 커헨, 이 사람은 이제 주어가 되겠죠? 철학자 이 사람은, 그래서 몇 명이요, 그 사람이? 한 명이요, 두 명이요? 한 명이죠? 그럼 제공했습니다. 프로바이드스 제공했습니다. 예를 제공했습니다. 됐죠? 프로바이드 예를 제공해줬습니다. 예를의 목적어 표시해줘야죠. 예를 했잖아. 예를. 오브 캠핑 트립의 예를 제공해줬습니다. 됐죠? 네. 뭐뭐에 대한 예가 되겠지? 뭐뭐에 대한 예? 갈게요. 메타포. 오, 이런 어려운 단어가 나왔네요. 메타포는요, 은유란 뜻이에요. 은유. 은유법. 은유법 할 때, 그 은유법. 아이디얼 소사이어티. 아이디얼이 무슨 뜻이니? 아니 생 아닌데 아이디얼이 무슨 뜻이냐면, 이상적인이란 표현이야. 이상적인 사회에 대한 은유로서, 미안하다, 은유로서, 에즈로 가자, 에즈. 은유로서 캠핑 트립의 예를 제공했습니다. 온 캠핑 트립에서 끊어주세요. 그는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뭐뭐라고 주장했냐면, 언 동그라미 치고요. 그럼 뭐가 보였어? 이미진 보였어, 안 보였어? 보였어. 이미진이 뭐야? 새 바퀴 났던 그 탤런트 아줌마 이름이 이미진이야? 아니지, 이미진 상상하다지. 에이블이 붙었으니까 상상할 수 있는데, 언니부터가 상상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이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럼 따라봐. It is. It is. 형용사. It is 형용사면 진주어 가져오라 그랬지. 그렇잖아. 그러면 to 부정사 아니라 이건 대절이 주어가 되는 거지. 대절이 주어가 되는 거야. 일단 which는 왜안 되는 거야? which는 왜안 되는 거야? 꾸며줄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명사를 꾸며주는데 지금 앞에 형용사니까는 which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뭐를 상상할 수 없어? 어떤 사람이 would say 말할 거야. something 무언가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됐어? 뭐라고 얘기했어? I cooked 난 요리해. 저녁을. And 그리고 그러므로 you can't eat 너는 먹을 수 없어. 뭐를? 이것을. 요리가 되겠죠. 디너가 되겠지. 그럼 이것을이 되겠지. 만약에 you pay me, 네가 지불한다면 지불하지 않는다면. 지불하지 지불하지 않는다. 않는다니까는 if의 onness야. if 나시더라니까 onness가 돼야겠죠. 나에게 superior, 자, superior 하면 우월한이란 표현이야, 우월한. cooking skill. 나의 우월한 cooking skill에 대해, 그러니까 요리 그 기술에 대해서 네가 지불하지 않으면 너는 이것을 먹을 수 없어. 내가 요리했거든. 라고 말할 것을 상상이나 할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단 얘기지. 됐어?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뭐냐면, 이상적인 사회야. 핵심 소재는 뭐라고요? 이상적인 사회를 캠핑 간 거를 예를 들었지. 그치? 캠핑 가갖고서는 선생님이 요리했는데, 선생님이 고기를 잡아갖고 왔어. 그럼 이건 내가 잡았으니까 니들은 먹지 마. 돈 내. 이렇게 하면 말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지. 왜요? 아니, 캠핑 다 같이 재밌자고 놀러 갔는데, 가족끼리요? 뭐 가족끼리든 누구든, 근데 왜요? 완전 나는 아이씨, 옆에 사람 말고, 같은 텐트에서 선생님, 꺼져라, 좀. 아, 뭐야, 쟤. 레더, 그렇다기보다는, 이런 표현이야. 그렇다기보다, 어떤 한 사람이 저녁 식사를 요리를 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set up, 뭐라고? 텐트를 설치하고, 됐어? 또 다른 사람들은, 다른 퍼플라이들은, 다른 사람들은 뭐 합니다? 물을 퍼플라이야, 퓨어플라이 합니다. 자, 퓨리가 보이죠, 그죠? 자, 퓨리 밑에다 적어, 퓨리. Y로 끝나는 거죠, 퓨리. 그럼 이게 순수한이라는 표현이야. 무슨 뜻이라고? 순수한. 퓨리가 순수한데 지금 퓨리파이잖아. FY가 붙었으니까 뭐뭐화하다야. 그러니까 순수하게 하는 거지. 그럼 정화하다가 되겠지. 뭐 물을 다 먹을 수, 캠핑 가면 물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물을 정화하고 and so on 등등등. 그 각각은 자, 각각은 in accordance with 하게 되면은 뭐뭐에 따라란 표현이에요. 뭐뭐에 따라. 그와 그녀의 능력에 따라서 각각 물을 정화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텐트를 설치하기도 하고, 또뭐 합니다? 요리를 합니다. 됐죠? 잠깐 형광펜 들어보세요. 잠깐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원 동그라미 한 사람은, 어나더 또 다른 한 사람은,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렇게 되거나, 나머지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others 쓰면 되겠죠. others. 다른 사람들은 이거 합니다. 잠깐만. 어나더로 가야겠다. 어나더. 왜냐하면은 퓨리파이 s가 붙었으니까 한수명으로 봤지? 등등등 합니다. 각각은 뭐 합니다? 그 또는 그녀의 능력에 따라서 뭐 합니다? 합니다. 됐어? 그래서 one another 이렇게 쓴 거라고 알겠어요?
또 다른 사람은. 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펜 들고 갈게요. All this good, 이러한 모든, 자, 구스 하면요, 상품이라는 표현이에요. 상품, 물품, 구세 S가 붙으면 상품, 물품들은 주어 표시해주고 공유하는 거야, 공유되어지는 거야? 되어져요. 공유되어집니다. A shared, 공유되어집니다. BPP로 쓴 거죠, 수동태니까. And 세모 치고요. 그리고 그 커뮤니티의 영혼은, 정신은 make, 만듭니다. 모든 참여자들을 더 행복하게 만듭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make는 오형식 동사고요. 모든 participant, 참여자들은 happier가 목적 보호가 되겠지. OC. 그럼 participant 목적어. 동사 갈게. 캠핑 트립은 주어 표시해주고요. 그럼 뭐가 나와야 돼?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동사가 나왔어? 위치가 나왔어? 위치가 나왔지? 그래 안 그래? 네. 와, 씨, 이런 문장들이 어려운 거야. 위치부터 일단 가로 열어. 웨어를 쓸 거냐 위치를 쓸 거냐는 조금 이따 판단할게. 왜냐하면은 웨어는 위에다 적어볼까? 부사고 위치는 관계대명사니까 결국 이 명사란 얘기는 그 문장 안에 주어나 보어나 목적어가 위치 안으로 들어가야겠지. 그러니까 생략이 돼야 돼. 하지만 where는 생략이 돼 안 돼. 안 돼. 완벽한 문장으로 올 거야. 그럼 해석해 보면 되는 거고. 선생님이 그냥 딱 보면 우두 앞에서 가로를 닫을 것 같아요. 갈게요. 각각의 이치를 쓰게 되면 무조건 단수치비, 그죠? 그러니까 people은 안 되는 거야. 각각의 사람들은, 사람은 attempt, 시도합니다. 얻는 것을 시도합니다. maximum, 최대치의 보상을 얻는 것을 시작합니다. 누구로부터? 다른 사람의 캠퍼들로부터. In exchange for, 교환으로. 뭐뭐에 대한 교환? 그 또는 그녀의 재능의 사용에 대한 exchange, 교환에서 다른 캠퍼들하고 최대의 보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럼 완벽한 문장으로 할지 생략된 거 지금 없지? 그러니까 왜 외웠어야 되는 거야, 이때는. 다시 갈게. 그럼 가로친 부분은 어디부터예요? where부터 어디까지 쳤어? 탤런트까지 가로 닫았지? 지금 읽은 데까지. 됐어? 그럼 이 가로친 긴 부분이 앞에 있는 트립을 꾸며주는 거고 우드가 트립의 동사가 되고 있는 거지. 알겠어요? 네. 오케이. 그럼 다시 해석할게. 각각의 사람들이 최대의 보상을 그들의 재능에 교환해서 캠퍼들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그 캠핑의 출 여행은 우드 뭐뭐 할 겁니다? 빠르게 엔드 끝날 겁니다. 선생님 빠른으로 해석해서 빠르게로 이렇게 했어. 빠르게, 그럼 LY가 되겠죠. 빠르게 동사 꾸며주는 거기 때문에 부사가 된 거예요. 빠르게 끝납니다. In disaster, 재왕과 불행함을 끝마칩니다. 그치? 네. 그치? 서로 각자의 맡은 바 임무를 다 하게 되면 재앙이나 어려움으로부터 빨리빨리 벗어날 수가 있겠지. 자, 갈게요. More, 게다가 이런 건 네모 치는 거예요. 게다가 그 경험은 우드 아마도 루인은 망치다라는 표현이야. 무슨 뜻이라고? 망치다고 비 루인은 망쳐지다가 되는 거야. 끊어줄게요. 그러면 그 경험은 망칠 겁니다에 망쳐질 겁니다. 망쳐질 겁니다. 그치? 그럼 비비비게 되죠. 망쳐질 겁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행동을 한다면인데 In such way, 그러한 방법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면이 되겠지. 이러한 방법은 뭐야? 서로 공유하는 거지, 자기의 기술들을. 네. 그 않는다면이니까 unless가 될 테고. 지금 B2용법으로 봐야 되나? 설마 이거 B2용법 같아요. B2용법. What2로 갈게요. What2. Behave. 이건 선생님 이따가 한번 체크 확인해볼게. 그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해서 Be going to 정도에서 going이 없다고 보면 돼요. 알겠죠? 이런 걸 B2용법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이 경험은 망쳐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럼 In such way는 구체적으로 어떤 거야? 5번 문장에서 보는 거지. 그녀의 그 또는 재능의 사용인 거지. 서로를 위해서, 또 보상을 받기 위해서, 최대치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 됐어? 맥시멈. So 그래서 우리는 would have 가집니다. 더 좋은 삶을 가지게 됩니다. In more, 좀 더 어떤 게 어떤 사 어디에서? And 세모 치고 사회에서. 네, 어떤 사회? 동등한 사회. 협동적인 사회. 형용사, 형용사죠. 결국 누구 꿈에서? 소사이어티 꾸며주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는 어떤 사회야? 캠핑과 같은 협동적인 사회라는 거지. 됐죠? 오케이. 그래서 equal co-activity 됐죠? 네? equal 사회. 그러니까 평등한 사회,
협동적인 사회. 됐음 안 됐음? 됐음. 됐음? 자, 그러면 형광펜 들고요. 자, 일단 이 문제는 빈칸 추론 문제로 보게 되면요. 무슨 문제? 빈칸 추론 문제면요. 우리의 삶은 더 좋아지게 될 거야. 더 좋은 삶을 가지게 될 거야. 어디에서? More equal cooperative society 밑줄. 이 부분이 빈칸 추론으로 나옵니다. 뭐로 나온다고요? 빈칸 추론. More equal 사회, 그리고 협동적인 사회. 평등한 사회, 협동적인 사회. 됐지? 자, 빈칸 추론 좀 보면 될 테고. 자, 1번부터 내려오면서 자세히 한번 해볼게요. 자, 메타포가 무슨 뜻이랬어? 은유, 은유. 직유보다는 은유고. 선생님이 에즈 쓴 거는 지금 투에다가 헷갈렸었는데, 뭐뭐로서의 얘기 때문에 뭐뭐로서라는 자격전 치사 에즈를 쓴 거고요. 프로바이드에 S가 붙었다는 얘기는 지금 코엔이라는 사람이 몇 명이었으니까? 한 명이었으니까. 2번으로 넘어와서, 2번 넘어와서, it is 밑줄, that 밑줄. 뭐라 그랬어? it is 다음에 형용사가 나왔으니까는 뭐가 되는 거야? 가짜 주어, 진짜 주어가 된다 그랬죠? 됐음 안 됐음? 됐음. 그리고 지금 2번의 unless와 그리고 6번의 unless가 왜 unless, unless로 왔냐 하면 지금 문장 전체적으로 뭐 하였을까? 부정이 되고 있지, 의미적으로 봤을 때. 알겠어요? 이게 if로 되면 틀린 문장이 되는 거야. 알겠지? 잠깐만. 네, 자, 그 5번, 4번 문장에서 비셔도 됐고요. 4번 문장에서 보면은 make 밑줄 봐. 4번 make. make 몇 형식 동사로 쓰였어? 5형식이기 때문에 더 행복하게라고 우리 부사처럼 해석했지만 목적 보호로 형용사가 와야 된다는 거 기억해야 돼. 알겠어요? happy or 리가 되면 또 틀린 거라고. 알겠어요? 왜? 5형식에서는 보호 자리는 무조건 뭐가 와야 된다? 형용사가 와야 된다. 5번 문장에서 where 쓴 이유는 뭐라 그랬어? 좀 길었지, 그지? 그지? 조금 길었어. 왜 길었어? 지금 외어부터 가로가 열려서 탤런트에서 가로가 닫혔잖아, 그지? 꾸며주는 부분이 굉장히 길었던 거야. 그래서 고등학교 영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거야. 문장이 길어질 거야. 근데 그 문장을 길어지게 하는 요소들이 이러한 접속사나 관계되면서 관계부사기 때문에 나중에 선생님이 관계사는 정말 더 열심히 가르쳐줍니다. 그럼 갈게요. 6번 문장에서는요, 됐고요. 6번 문장에서 B2 밑줄 그으세요. War 2 밑줄 그 War 2. War 2. 워트 비추고. 이게 이제 그 가정법에서 나타나는 비투 용법이긴 한데 보통 이제 비투 용법을 쓰는 거야. 근데 니네들이 이걸 잘 모를 수 있거든. 그럼 이렇게 해석해 봐. 그들이 행동하고 있는 중이 아니라면이야, 아니면은 행동하지 않는다면이야. 행동하지 않아. 않는다면이잖아. 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ing가 붙을 수가 없어요. 해석상으로도. 알겠어? 그래서 영어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해석을 하면서 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이 글의 서술 전략 주자. 서술 전략. 서술 전략 땡땡. 주제? 서술 전략 땡땡. 예시. 캠핑의 예를 들어서 그 무슨 사회? 협동적이고 공평한 사회를 보여주고 있었지. 그치? 평등한 사회. 됐어? 예시. 예시 가로 열고 캠핑이라고 적고. 이 글의 주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선 평등하고 협동적인 평등하고 협동적인 사회 조성. 자,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생각한 게 지금 7번 문장의 빈칸 추론 문제도 괜찮고요. 지금 총 7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7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5번이나 3번 문장이나 4번 문장 중에서 셋 중에 하나를 빠뜨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셋 중에 하나를. 알겠어? 끼워넣기 문제로. 잠깐만, 이거 끼워넣기 문제였었나 원래? 이거 끼워넣기 문제였었나? 그래, 끼워넣기 문제였었네. 5번이 끼워넣기 문제였었네. 그럼 이제 그 문제는 땡기고. 자, 2번, 3번 묶어주고, 4번, 5번 묶어주고, 6번, 7번 묶어, A, B, C.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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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촉촉촉촉. C, A, B. 저거, C, A, B. 이 문제가 나오면 C, A, B로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알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뭐 CAB가 아니든 BCA든 얘네들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두 개 두 개씩 묶어줬잖아. 그럼 2번 3번을 요약하고 4, 5번도 요약하고 6번 7번을 요약해서 간단하게 옆에다 적어놓으면 어렵지 않을 거라고. 나중에 문제 풀 때. 알겠어요? 이제부터 영어는 암기 과목이 돼버린 거야.
중학교 때처럼. 알겠어요? 근데 중학교 때는 단순하게 내용 알고 빈칸 해갖고 했지만 지금은 고등학교 때는 내용의 해석을 해갖고서는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따라 어려울 수가 있어요.